김봉신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건 그 이런 거 현무이 씨 이런 거 아 그건 여러 조사를 할 수가 없지.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볼 수 아니 근데 그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네? 응답자가 알 수 없는 거를 물어보면 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답변. 알겠습니다. 좀 다른 좀 이런 거 좀 어떻게 좀 예, 예. 아 참 군대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도대체. 느낌은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늦게 이야기를 했느냐 뭐 이런 거는 좀 뭐랄까 여론에서는 뭐 조사 나보다 평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또 들고 나오셨네요. 예예, 예. 주셔가지고. 우리 김봉신 대표님의 출연 이마크입니다. 아, 예. 네, 요, 저희들이 김봉신의 여론 진검 승부 뒤에는 네,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 5분씩 우리 임세윤 남태우의 정치 풍자 토크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 여론 조사가 여가부 얘기네요. 여가부 얘기니까 예, 예. 네, 한번. 자료 좀 띄워주시고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지금 들을 조사는 네, 제가 옆 자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예, 예. 예, 예. 말씀 계속 하십시오. 예, 스트레이트 뉴스가 이제 조원 CNI에 의해서 어제 네. 8일부터 10일 예, 3일 동안 전국 1,006명을 대상으로 예예 예, 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실시를 네.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예예 예, 예, 예. 이번 현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한 찬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예예. 예. 반대. 그러니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53.4, 찬성한다가 41.9입니다. 이게 대선 때보다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반대가 그, 더 늘은 반대가 비슷한 거 비슷한가요? 예, 예. 아. 반대가 약간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제 느낌에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찬반이 굉장히 팽팽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격차 12% 포인트로 반대가 네. 더 많은 것처럼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이게 지금 ARS 조사 그러니까 자동응답 전화 조사인데. 최근 자동응답 전화 조사에 보수 성향자보다는 좀 뭐랄까 진보 성향자들이 할 말이 많아서 응답을 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신뢰 문제와 같이 길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이게 반대가 이 정도 나올 것 같으면 중도에서 상당히 반대 쪽으로 좀 더 많다거나 아. 예, 보수 성향이신 분이 또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아. 유권자분들도 반대가 어느 정도 있다. 뭐 이런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 구체적 예. 데이터도 있나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이제 표로 제시가 되어 있을 텐데. 네, 이걸 보면서 말씀하시면은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보시면은 네. 화면에서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관심 있이 봤던 거는 더불어민주당 네. 지지자 중에서는 이제 73%가 반대했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10명 중 거의 뭐 7명 약간 넘게 4명 중 3명 가까이가 반대한다 이렇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34%는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61.4%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34%가 반대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또 보수 성향이신 분들 내에서도 충분히 이제 반대 의견이 네. 좀 모아져 있지 못하다. 찬성 의견이 모아져 있지 예. 못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과반은 반대. 예, 예. 이것도 변화한 사실이 아니고 그 기존 선거 때 예, 예. 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 봤을 때하고 여론조사가 많이 달라지지 않냐 그런 느낌이 전 들어요. 예, 예. 좀 흐름은 좀 바뀌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것은 이제 예. 제 생각에는 예, 예. 그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 이 문제도 같이 결합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사에는 요걸 이제 전하는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는 네. 우리 TK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는 찬성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 이건 오차범위 이내거든요. 그래서 아, 오차범위 이내가 이내요? 되게 많습니다. 예예. 아. 예. 이거를 오차범위 이내로 보셔야 될 데이터가 많고요. 별 차이가 안 나네요. 예예. 예. 예. 지역별로 봤을 때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곳이 네. 호남 그러니까 광주 전라에서 반대가 60.4. 아, 요거는 확실히 반대가 더 많다고 봐야죠. 아, 서울도 큽니다, 그죠? 예, 서울, 예. 그 인천도 크고. 예, 수도권에서도 예. 반대가 오차범위를 넘는 것 같아요. 충청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불신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충청에서도 지금 20% 포인트 격차가 예. 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오차범위에 살짝 걸치거나 더 넘게 반대가 많다. 부울경도 그렇고요. 예. 부울경, 예예. 대구 경북만 오차범위
오차범위입니까? 이건 40일하고 50이면? 예, 예. 부울경도 오차범위 이내에 걸린 거는 같아요. 아. 예, 예. 절반이 좀 넘게 반대한다고는 네. 보는데 찬성응답도 42.7이라서요. 대구, 경북에서도 찬성이 52.5, 반대가 41.8인데 이것도 이제 오차범위에 걸렸죠. 그래서 네.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 반대 의견이 고르게 좀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로 봐서도 찬성 의견이 뭐 18에서 29세에 53.5라고 나오는데 연령대별로는 더블 스코어네요, 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0대에서 이제 찬성 의견이 좀 높은 그건 이제 뭐, 많이 나온 거는 요거는 이제 20대 남성 이대남 문제 예, 요쪽일 것 같아요. 이건 아직도 유효하군요. 그러니까 예, 예.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구만. 대통령실에서.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오차범위 이내일 거고. 약간 좀 뭐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뭐 몇 달 전처럼 이게 예, 남녀 젠더 갈라치기로 뭐 찬성 여가부 이게 폐지를 안 먹힌다는 거네. 예, 예, 얘기해 봐야 그죠? 하기가 지금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예, 예. 분명히 하고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은. 그렇죠.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가부 폐지 반대론과 여가부를 이제 개편하자. 좀 그건 좀 다르죠. 예, 일부 기능을 강화하고 개편하자. 요거는 좀 그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 안은 뭐 민주당에서 나오고 뭐 그렇죠. 양성 평등분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더 진전된. 예, 제 기억에는 민주당의 당론이 양성 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으로 나왔던 성평등. 것 같아요. 예, 예. 성평등부. 성평등부로 가는 예, 걸로. 나와서. 아니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데도요. 여가부라는 이름은 없지만은. 예, 예. 이러한 여성에 대한 어떤 성차별 문제라든가 사회적 불이익 문제라든가 예, 예.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전담 부서 다 있어요. 이런 일이. 그렇죠.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성 격차 지수인가요? 그게 그죠. 100 몇십 개 국가 중에서 99등 했다. 근데 그것도 많이 올라간 거더라고요. 올라간 거예요? 110등 막 20등 하다가 99등을 했으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군사력은 뭐 5등, 6등 한다고 하면서 막 좋아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교역 순위 10위.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서민들 또 이 뭐라 할까요? 차별받는 여성분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수치죠. 성격차 지수가 그렇죠. 99등 한다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이 차별이 심한 사회라는 것이 그렇죠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여가부 폐지가 만약에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를 통해서 더 시너지 있다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렇다면 그게 좀 연구가 잘 돼서 네. 시너지가 있고 더 좋게 된다라는 거를 설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론은 지금 봐서는 반대가 예, 의미 있게 더 많은 중요한 데이터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 예, 예. 이 문제 부처 문제에 대한 조정안을 냈으니까요. 예. 자, 감사원 얘기 좀 들어볼까? 감사원 독립성 논란. 예, 이거 이제 어떻게 나왔어요? 문자지 않습니까? 예. 문자 보냈다 해서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크네요. 예, 예. 이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그 문자 내용. 그게 독립성 원칙을 위배했다가 62.4인데 예. 10명 중 6명입니다. 예. 업무 소통으로 문제가 없다. 28.8이고요. 예.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게 그러니까 독립성 원칙 위배이냐 업무 소통으로 문제 없느냐를 사실 응답자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근데 언론을 통해서 나온 보도만으로 봤을 땐 독립성 원칙을 위배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62.3이면 그렇죠. 적지 않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국정기획수색하고 문자 예, 예. 보고 그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했다는 게 또 그 그렇죠. 국감에서 드러났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제 느낌에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업무 소통으로 문제 없다라고 설명하는 측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국민께서 잘 신뢰를 못 하시는 느낌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예. 문제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설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대통령실에서 예. 만약에 이것을 상시적으로 그 유병호 사무총장과 문자를 교환했다라는 예. 게 그 간단해요. 거기 압수수색하면 돼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은 예. 이거는 사실상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관련 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예, 예. 그럼 이건 헌법상 독립기구를 대통령이 위배한 거거든요. 예, 예. 법률 위반이거든요. 이거는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명 중에 6명은 독립성 원칙을 위배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담당자가 탄핵이 되고 네. 처벌받아야 되느냐까지는 묻는 건 아닌데요. 아니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아, 대통령이요? 그렇죠. 아, 예. 대통령실의 예. 국정기획수석.
네. 거기 서열 2위인 그 사람에게 상시적으로 문자를 해갖고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은 감사원의 유병호라는 사람이 예, 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대통령에게 그럼 물어볼 수 있는 너 수석한테 너 보고 안 했어? 예. 내가 독립적으로 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비서인데. 아, 예. 교수님, 대통령이 지시했다. 예. 교수님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예. 미안합니다. 예. 아, 그런가 본다. 그런데 예. 저번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예. 이런 류의 이슈가 그 국민 75? 80 네. 정도까지 올라가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래, 알겠습니다. 여론이 그 높아진다 예, 정말 그 들끓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60위는 많은 수치인데 예, 다수입니다. 다수고 알겠습니다. 많은 수치이지만 말씀하신 거 그 수준까지는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준에서 빠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이, 여기 이제 신뢰도가 그 뭐랄까요?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담당하시는 네. 분들의 설명에 대한 요게 더 빠지면 이게 20% 선으로 돌파 하향 돌파해서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내분이 예.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변희재 대표가 하는 보수 예. 성향의 이런 부분들이 예. 제대로 좀 바뀌고 그렇죠. 보수층 내부에서 그럼 있죠. 이제 확 줄겠죠. 예.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또 여기에서 네. 30% 선을 상향 돌파해서 뭐 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그렇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과하고 잘하면 뭐. 예. 근데 이 독립성 논란이 네. 이게 표를 보시면은 예. 어딘 아 테이블이요. 테이블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아, 화면에서 나오네요. 예. 네네네. 여기 보시면은 예. 제가 이제 이 독립성 논란이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75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40대 76.2가 아, 문제가 있다. 30대도 73.8이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네. 표하시는 그런 유권자분들이 호남에 많지 않습니까? 70% 가까운 69.7인데요. 충청권에서 65.5, 아, 수도권에서 전부 다 예, 높은 비율이죠. 여기 보시면은 50대에서도 64.8. 이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독립성 원칙이라는 이게 이제 업무상 단순 문의에 대한 대답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드라이하죠. 그렇죠. 이렇게 각이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슈가 예. 독립성 원칙을 위배했다. 아니다. 업무상 단순 문의다. 문제 없다. 그래서 이거는 네. 공정하게 선택지를 제시한 거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질문 자체가 꼬인 건 아닌데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호남하고 거의 뭐 수도권 충청이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요거를 대통령실에서는 좀 보시고 적극적으로 이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39.5면 40%거든요. 국힘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그거, 거기서도 예, 문제가 있다고 유권자분들 중에서도 10명 중 4명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14.5. 이거하고 비교하시면 이렇게 비교하시면은 좀 예. 기타 정당도 그러네요. 기타 정당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없음을 보시면은 확실한데요. 없다. 나 지지하는 정당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75.3이에요. 이건 여기, 더 심하네요. 그렇죠. 중도. 64. 예. 여기서 보시면은 보수도 대등하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5초 범위에. 예. 요거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알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뭐 보시는 유권자분들이 좀 심각하게 보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윤정부 세제 개편안 예예. 들어가 볼까요? 네. 예예. 네. 지금 화면이 떠 있습니다. 예예. 세제 개편안 이것도 우리 국민의 실생활과 생활과 완전히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예.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이것도 세제 개편안 그대로 물어본 거죠? 네. 예예. 국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안에 대해 네. 부자 감세라 우려된다 55.4,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31.7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차이가 크죠. 예, 이것도 거의 20% 포인트 이상 넘어서 부자 감세 우려가 많습니다. 네. 아, 이 정도로 보면은 상당히 신뢰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네요, 이건. 예, 예. 하지 말라는 건데. 부자 감세라는 말 자체가 갖는 어떤 프라이밍 효과 있죠. 굉장히 네. 센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여기도 거기도 뭐 선택을 괜찮죠. 많이 하시거든요, 원래는. 예. 이 경제 활성화 이거 괜찮은 단어인데 네. 이렇게 물었는데도 이게 31.7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조금 보셔야 된다. 이거는 세제 개편안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이나 그죠? 예, 예.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예. 이 종부세죠.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죠. 세제 개편안이 이 조사가요.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37.3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로 쏠린 조사는 아닌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데이터 잠깐 볼까요? 예. 데이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관련. 아, 그거는 여기 이제 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정도고. 아, 굉장히 객관적으로 물어봤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습니다. 뭐, 정당 예, 예, 지지에 예. 따르지 않고 예. 상당히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그렇죠.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로 쏠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렇게 좋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31.7에 머물렀다. 부자 감세 우려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들은 정부 당국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잘 안 예. 봐요, 근데. 아, 예. 그런가요? 보면은 우리 예.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죠. 예. 이 표를 보시면은 표가 이쪽에 뜨나요? 아, 저 여기엔 예, 뜨지 예, 않는데. 아니요, 예, 다 뜹니다. 예, 화면에 뜨고. 떴습니까? 예, 다 뜹니다. 여기 예. 보시면은 대구 경북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네. 부자 감사라서 문제가 된다가 49.2 절반에 가깝고요. 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문제가 없다는 42.9 오차범위 내, 네. 아, 예. 오차범위 내 팽팽하죠. 대구 경북 거주하시는 분들 여기 이제 보수 성향 분들도 많이 계신다. 네. 이렇게 우리 흔히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 문제 없다가 팽팽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이 부자 감세에 대한 자극이 상당히 세다 이렇게 느낌이 오고요. 여기서도 중도에서도 60% 정도가 문제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오늘 김봉신 대표께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단순하게 뭐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예예. 이 체제 개편안 아까 말씀드린 예예. 대로 감사원 문제 예예. 이런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싫어하고 있는지 저항에 부딪혀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이 세금 문제는 뭐 민감하죠, 아주 또.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세금 잘못 건드리면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네, 정도로 맞아요. 심각한 문제고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세금 문제를 잘 풀었는지는 또 논란이 있는데요. 이번 정부도 부자 감세 논란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사는 사람들, 아니, 예, 예. 잘 사는 사람은 죄가 아니죠. 우리 사회 예, 예. 기득권자들을 위한 예. 이 세금 정책을 하지 말고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예. 이 세금 정책이 결국은 없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성으로, 그렇죠? 그렇죠. 지원성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니까. 그게 아마 예산안에서 좀 서민 예산이 네. 좀 이제 줄어들고 네, 맞습니다. 세금은 좀 이렇게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강사에 관심 있는 거죠. 네 번째, 예. 네 여러분들. 익숙하신 겁니다. 네. 예. 보여주세요. 네, 윤석열차. 예, 예. 네. 윤석열차, 요거죠? 예, 예. 예. 아. 아. 여기 예. 앞에 있는 분들이 국민들이 예. 이제 막 도망가는 거야. 아. 예, 예. 이제 재밌게 풍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예, 그린 거 아니에요? 예, 예. 고등학생이. 예. 여기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이제 예, 뭡니까? 김건희 여사. 여사고. 네. 뒤에 검찰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누군가? 예, 안 보이네. 칼을 들고 있는데 윤석열차. 요 예. 열 윤석열의 뭐 열차 이렇게 풍자를 한 것 같은데요. 얼굴은 윤석열 대통령 얼굴은 그냥 좀 너무 이렇게 좀 이런 느낌 받는 모양이지. 우리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뭐 얼굴이 그냥 이렇게 그냥 예? 뭐 하여튼 이렇게 풍자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순진남 순진무구합니까? 이런 세상에. 풍자가 정권마다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다 있었어요. 네, 정권마다 있었습니다. 예. 제가 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예. 뭐 여러 가지 있었고 예. 그 상도 받았어요. 실제로 이 만화전에서 풍자 만화전에서 그리고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에 대해서도 풍자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있었던가요? 아니 거기서 밝혀졌는데 만화협회인가? 아, 우리 이제 화요일 날 만화협회 우리 한 분이 나오셔서 얘기할 건데.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만 이게 상을 수사한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풍자 만화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뭐 문재인 다 해서 상을 받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말씀하신 그 시사 만화 협회에서 저걸 냈지 않습니까? 자유를 서른세 번 써왔고 자유 성명서 이렇게 밝혔지. 성명서 냈는데 그 성명서에 써 있는 날짜가요. 예. 2022년이 아니고 2022년입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예. 수만 년이 지나도 아. 자유를 외치겠다. 아, 그 멋있네. 의지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멋있네. 예, 단순 오타가 아닐 겁니다. 2만 22년에 발표한 성명서인데 그렇습니다. 뭐 자유를 이렇게 외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문체부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예, 경고한 거에 대해서 표현 자유 침해다. 65.1인데 뭐 소점 하나 더 붙었네요. 65.1 적절한 처분입니다. 30.1입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나온 수치 중에서 좀 뭐랄까요? 제일 적습니까? 정부 측에 대해 조금 서운한 응답이 가장 높습니다. 65.1 표현 자유 침해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아 이거는 문체부에 계신 분들이 이게 경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 느낌상은 약간 조금 이런 그 고등학생들하고 좀 싸우는 느낌, 그 또 뭐라고 할까 창작자들하고 싸우는 느낌 이렇게 돼서는 이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느낌을 요 수치에서 제가 봤습니다. 65.1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박보기 장관이 이거 잘못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잘못 없다고. 문화부 장관이 문체부 장관이 한동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그러나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민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되면 참 많죠. 표현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자유를 그렇게 외치는 분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이 현실. 아나 여기 있는 국민들의 표정이 여러분들 잘 보시지 모르겠지만 참 너무나 순진무구한 우리 국민들 표정이 열차를 피해 나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야. 이거를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 데이터 좀 보여주시죠. 예, 데이터 보고, 네, 요 관련 데이터, 예, 화면에 떠 있습니다. 화면에 떠 있습니까? 네, 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문제가 있다가 49.3이 나왔거든요. 다수입니다. 이게 5.1 넘어섰어요. 문제가 없다가 34.1이니까 격차가 15면 안 넘었네요. 그런데도 물었으시죠? 이기는 하지만 절반 정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자유 침해라는 부분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신다고 봐야죠. 그렇죠. 대구 경북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절반 51.3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아 여기 뒤에 있구나. 여기 한번 보시죠. 대구 경북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51.3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29밖에 안 되네. 예, 29밖에 안 돼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부울경에서 71.4 이게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 거의 더블 이상이네요. 그죠? 이게 22 차이 난 거죠. 21, 2 차이 났는데 그러면 이것도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아 이건 진짜 이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 프레임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지금 80, 74, 20대에서도 62.5. 아 이건 진짜 압도적이네요. 윤석열 대통령과 박병훈 장관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자유라는 것은 시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죠. 다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다 개인의 자유, 서구 역사도 그렇고 우리가 다 획득한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이제 절반은 5점이 이내긴 하지만 이내긴 하지만 자유 침해 문제가 있다죠. 여기 보시면은 보수가 보수에서도 절반. 중도에서 68.4, 진보에서 73.8. 그러면은 이 얘기는 그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 지지 정당에 의한 정당 균열이나 이념 성향에 따른 성향 균열. 특히 이제 무당파들에서도 76.9, 16.1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다 되면은 정말 이거는 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당을 지지하시던지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이 다수다. 사과하세요, 박보영 장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고 얘기하세요. 예? 사과요. 예. 그걸 물어볼 수도 있네요. 사과 필요성이 있느냐 물어볼 수도 그거 있는데. 그 한번 해서. 사과 안 해요. 지금은 이 수치는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일 수 있다.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절반입니다. 대통령이 사과 안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사과 안 해. 사과. 알겠습니다. 안사과 정권이네. 안사과 정권. 개사과 정권이네. 안사과 정권.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정지풍차 토크 이제 그 전문가 두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사과 정권.
대표님 이렇게 정확하게 네. 오늘 채팅방에도 아주 뭐 좋은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봉신 대표님이 이렇게 구체적 데이터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니까 예. 제가 좀 또 제 의견도 좀 내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하고 다음 주에도 우리 좋은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